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슬라이드 휘슬이라는 악기를 좀 소개해 보려고 해요. 자, 슬라이드 휘슬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까지는 어머님들이 뭐 많이 보셨던 그냥 뭐 리코더 혹은 뭐 피리 이런 거랑 좀 비슷해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답니다. 이 악기는 쑥 뭔가를 뺐다 넣었다. 이것도 어디서 좀본것 같지 않으세요? 트럼본의 원리로 이렇게 요 안에 바람을 이동시키는 이 동그란 판이 쑥 빠졌다가 들어갔다 하면서 소리를 아주 부드럽게 만드는데요. 한번 들려드릴게요. 아주 재미있는 악기죠. 자, 이 악기는 사실은 어머님들께 제가 추천해 드리려고 했던 이유 중에 첫 번째로 아주 좋고 재미있는 소리가 나기도 하지만 두 번째 또큰 이유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악기랍니다. 이 슬라이드 휘슬은 원래 선생님들이 쓰시는 악기는 금속으로 되어서 조금 더 비싼 악기를 사실은 많이들 활용하시긴 하는데요. 이 플라스틱으로 된 슬라이드도 아이들용이지만 정말 이 제품의 품질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좋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재미있게 가지고 놀 수가 있어요. 자, 슬라이드 휘슬이 그냥 장난감처럼 노는 거라면 제가 어머님들한테 소개해드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악기는 굉장히 큰 교육적인 의미를 또 담고 있는 악기이기도 하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요, 언어를 표현할 때 어떤 호흡에 대한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들숨이나 날숨과 같은 그런 어떤 호흡을 조절하는 훈련 같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좀 해주면 좋은데, 물론 노래를 부르거나 뭐 운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호흡 조절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만, 부는 악기 같은 것들 좀 쉽게 불수 있는 악기들이 아이들의 날숨 연습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이건 역시 계속 호흡을 이렇게 불면서, 그리고 길게 내뱉으려면 조금 더 많이 들이마셔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들숨 날숨 호흡 연습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또 장점이 있고요. 음악적으로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어른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 음이 위로 슉 올라가는지 쏙 아래로 떨어지는지 이런 느낌들을 우리 아이들은 느낄 수가 없어요. 잘 모른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음악 활동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음이 단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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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럽게 움직이는 어떤 음의 진행은 글리산도, 상향 글리산도, 슝, 또 하행하는 글리산도, 슝, 이런 느낌들을 이 슬라이드 휘슬이 가지고 있지요. 자, 이 악기랑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놀면 좋으냐면, 소리가 슝 올라갈 때는 앉았다가 이렇게 몸을 쭉 뻗으면서 일어나고, 또 소리가 내려올 때는 몸을 이렇게 웅크리면서 낮추는 거예요. 이런 활동들을 엄마와 함께 해보면 굉장히 좋거든요. 물론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서 악기를 가지고 노는 그런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소리와 함께 신체로 움직이는 이런 놀이들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소리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그리고 호흡을 조절하고 이 올라가는 요 그 속도를 좀 조절해서 단계적으로 올라가게 할 수도 있어요. 아주 재미있죠? 자, 이 악기랑 우리 음악이랑 같이 놀 수 있는 음악 중에 우리 킹덤뮤직의 Silly Slide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주 실리한 사운드죠. 사실 우리 아이들이 킹덤뮤직 수업에서 수업할 때 아주 좀 재미있고 우스꽝스러운 사운드를 또 경험해보는 그런 수업도 있기도 하거든요. 그때 활용하는 곡이기도 한데요. 역시나 킹덤뮤직 앱에서 무료로 또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 시청하시는 어머님들, 우리 아이와 함께 킹덤뮤직 앱 설치하시고 실리 슬라이드 음악 같이 틀어놓고 재미있는 슬라이드 휘슬 놀이 음악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이렇게 그냥 몸만 흔들고 춤을 춰도 괜찮아요. 들리시나요?
몸을 음악과 함께라면 더없이 재미있게 해볼 수 있겠죠? 즐거운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